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이간이 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 여러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잠실 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KBO에서 모든 경기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오늘 잠실 어린이날 시리즈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를 보러 제가 또 이곳 잠실 야구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왜 오늘 또 이렇게 잠실 야구장에 나와 있냐. 오늘 T스테이션 네, 브랜드 데이에 또 이렇게 초대가 되어가지고 가시죠 같이. 아 언제나 여기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고향 같은 느낌? 예. 또 어린이날에 잘하셨잖아요. 데뷔 첫 승도 하시고. 맞아. 오, 또 야구 아시네요. 아. 예. 2013년. 2013년 제가 5월 4일에 또 예. 프로야구 첫 선발승을. 예전에는 현수막에 제 얼굴이 있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이제 없네요. 약간 좀 아쉽고 그런 거 있으세요? 뭐 은퇴할 때는 좀 아쉬웠는데 예. 그래도 뭐. 후배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예, 딱히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T스테이션이 두산 베어스하고 이제 8년 연속 함께 스폰서십을 맺어가지고 예, 저도 이 현역 때 유니폼에 항상 T스테이션이 예, 달려 있었는데 오늘 또 거기에서 8년 연속 10승. 8년 연속. 아 T스테이션이랑 저랑 뭔가 의미가 깊네. 두산과 LG 어린이날 시리즈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경기고. 엘리니, 두리니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두리니 보면 이름을 아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저를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안녕 누군지 알아? 저를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몰라? 아 누군지 모르는데 왜 사인 받는 거야? 아빠가 받으래? 아 삼촌 이름 뭔지 알아? 삼촌 이름 뭐야? 아 선물 줄게 사인볼 아 유튜브 유이간 이유? 아 진짜로? 뭐 재밌게 봤어? 두산전 아 오케이 앞에 사진 사인? 삼촌 이름 뭐야? 유이간이요 오케이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시즌이기 때문에 선물 줄게 이름 맞췄으니까 안녕 누군지 알아? 유이간 어? 아 오케이 맞췄으니까 선물 줄게 어린이날 선물 야구 재밌게 봐 삼촌 이름 뭔지 알아? 유이간이요 어? 유이간이요 유이간? 네. 아닌데? 유이간이요 맞아? 네 아리 좋아 선물 줄게 뭐 야구 보러 왔어? 네 누구 좋아해? 허경민이랑 정수빈이요 허경민이랑 정수빈? 네. 왜 좋아해? 잘생겼고 허경민 정수빈이 잘생겼다고? 네 유이간이랑 잘생겼어 뒤에 누구야? 아 허경민 그래? 유이간 이유라고 알아 혹시? 네 구독했어요 아 진짜로? 네. 몇 학년이야? 저 6학년 6학년인데 구독을 했어? 네. 아, 오케이. 사진 찍어줄게. 아, 그래. 사진 찍어줄게. 아니, 초등학생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네?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커 나가면 계속해서 야구를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나이가 먹어도 계속해서 인기가 많아지네. 아, 이거 뭐 어디 타이어야, 이거? 아, 타이어만 보면 이제. 타이어만 보면 지금 어디 타이어인지. 아하, 또 MBC. 어? 아, 여기 오늘 T스테이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팬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야구 별로 안 좋아하게 생겼는데 야구 너무 좋아요 아 야구 좋아해요? 야구 완전 좋아요 아, 유이간 누군데 어떻게 없어 아, 없는데 뭘 야구 좋아 T스테이션에서 타이어 파는 누나라고 해서 정우영이라고 하던데요 아 타이어 파는 누나 네, 타이어 파는 동생 같긴 하지만 아 여간님 네. 네. 타이어 파는 이모 네, 아니에요? 어쨌든 네? 저희 T스테이션은 타이어 쇼핑과 차량 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두산 브랜드 데이를 맞이해서 그쵸. 이 미션을 완성을 해주시면 친환경 응원군을 일단 드려요 팔로우 네. 미션 네. 그리고 유튜브도 한 번 더 이렇게 아 유튜브요? 네 T스테이션 유튜브 인기 많나요? 아 유이간 이유보단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럼 아, 유이간 이유가 제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야, 네 응원봉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응원봉이에요? 네 맞아요 폭죽 아니에요? 응원봉이요? 아, 응원봉이요? 나 한번 펴보세요 펴 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짠 해서 이렇게 아 짝 두산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참여하시면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응원봉 네 열심히 참여하세요 네, 또 뭐 네. 또 이벤트가 뭐가 있나요? 저희 저쪽으로 하면 이벤트가 또 많거든요 아 그래요? 저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다른 이벤트 해보실까요? 저희 사진 한번 같이 찍을까요? 사진이요? 싫으세요? 아 찍어 아 진짜요? 치어리더님하고 같이 저도 같이 혹시 찍어도 될까요? 아니요 같이 찍어요 아, 왜 같이 이래 진짜 사이좋게 저도 응원봉 하나 주세요 아 이거 하나 들어 알았어요 하나 둘 셋 사진 잘 나오네 한 번 더?
아, 저희가 지금 타이어가 있잖아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거 들고 가도 되나요? 들 수 있어요? 너무 탐나는데 이거? 아, 진짜요? 네. 저는 이거 들고 다녀요. 타이어 파는 데라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있어요. 유희관님 오셔가지고 그렇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네. 오늘 퀴즈 맞추시면 네. 제가 선물 드릴까요, 지금? 아, 나 선물 완전 좋아하는데? 아, 선물 좋아해요? 네. 저희가 그러면 현금 렌트 타이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퀴즈? 요즘 전기차 많이 타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전기차를 탈 때는 이 순간 가속도나 전기차가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타이어에서 세계 최초 전기차 전용 브랜드. 이거 박수 한번 쳐야지. 박수 한번 쳐야지. 세계 최초로 박수 한번 쳐야지. 와.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지금 런칭을 했는데 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1번. 1번. 아이유. 어? 아이유. 아이유? 어,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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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가? 아이고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자, 2번. 네. 2번. 아이고. 아. 이거 아니. 2번. 본인을 보기로 내면 어떡해요? 2번. 3번. 3번. 아이온. 너무 어렵죠? 아, 저 지금 두 개가 헷갈려요. 아, 그래요? 뭐가 헷갈려요? 1번 아이유랑 2번 아이고 중에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아이유는 여기고. 하나부터 열까지 널 위해. 아, 지금 1번, 2번이 너무 헷갈려서 아, 정말?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3번 아이유. 아, 정말? 네. 와, 자, 정답입니다. 한국 타이어 네 타이어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거 뭐 기간이 있나요? 네, 오늘 유효 기간 오늘까지예요. 네? 오늘까지. 오늘. 네. 아니, 아니 이거 오늘까지 뭐? 일단 유효 기간은 오늘까지니까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이거 어떻게 쓰라고? 전 타이어 파는 전화였어요. 안녕. 아, 일단 모르겠고 그냥 야구나 보러 갑시다. 이거 어차피 못 쓸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상품해지고 오늘까지라면 어떡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여기 시구하신다고? 네, 오빠가 이제 티스테이션 그 유튜브 이벤트 보고 네. 사연을 적어가지고 제가 예비 신부한테 선물을 시구라는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네, 야구를 좋아해요? 네, 야구장 와서 만났어요. 아,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네, 모르는 사이였는데. 아, 어떻게 그렇게 여자 술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야. 근데 사실 시구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인 분들은 정말 흔치 않은데 어, 누가 던지는 거? 여기가 던지는 거예요? 네, 여기가 치는 거 싫다고? 아, 저는 그냥 지켜보고 아 지켜보고 아, 여기서 신청 사연을 하는데 왜 혼자 하시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아 그래요? 연습했어요? 야구 연습? 엄청 했습니다. 아 제가 한번 폼을 봐드릴까요? 어 네 제가 한번 그러면 예 네, 원래 돈 받고 해드려야 되는데 티스테이션이니까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네, 정... 처음에는 정면을 보고 네 정면을 보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섰다가 옆으로 섰다가 하나 둘 하나 셋 이렇게 네. 셋 어. 반대로 했네. 하나 하나 둘 네. 셋 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아니요. 아, 전 되게 불안한데? 아, 어, 어디서? 마운드에서 해줄 거예요? 마운드에서 해줘. 이 정도는. 뭐지? 아, 여성분들 되게 앞에서 있는데. 그래요? 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네. 제가 저 티스테이션 담당자였거든요. 자신감이 똑같네, 그분이. 뭘 믿고 그렇게 자신 있었는지. 축하드립니다. 아왜 들어와요? 지금 방송하는데. 급종으로. 아, 일단 네. 앞으로도 티스테이션 네. 많이 뭐 네. 주위에도 홍보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유희관님도 네.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요. 아,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아 마운드에서 던진다고 했는 거. 마운드는 물이야. 뒤로 빼고 하나, 하나 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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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맥주. 아 유익한 이유는요? 아 잘 먹을게요. 어우 시원하다. 와 혹시 알아? 치킨 맛있게 먹으면 BBQ에서 연락 올지. 지금 뭐 사실상 두산베어스 1선발이라고 봐야지. 사실 이제 자기 순서에 비가 와서 밀렸잖아요.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어.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4일이든 5일이든 그냥 꾸준하게 나가는 게 가장 좋아. 그러니까 비 오고 그러면 몸이 무거워져.
운동도 많이 못하고 비 오니까 밖에서. 스트레스를 지금 또 많이 받을 거예요. 안 좋은데도 비로 밀렸는데도 켈리를 내세운 게 두산이랑 할 때 상대 선수 좋더라고. 겨울 캠핑 멤버가 1, 2번이네. 아, 원전이까지. 아, 워낙 또 내가 이뻐라 하는 애들이고. 지가 확실히 분위기가 좋네. 요즘 컨디션이 좋으니까. 이 분위기면 선발 투수는 어떤 느낌일까요?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지. 되돌릴 수 있다면. 내려왔네. 어디 아픈가 보아. 그렇지만 야구는 9회 말 투어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게 야구니까. 9회 말 투어 되기 전에 알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한 1, 2점 더 따라가야 되는데. 어, 나온다, 나온다. 사람이 안 나오니까 좀 CF가 밋밋하네. 차만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딱 있어야지 좀 뭔가 괜찮네. 아. 티스테이션 브랜드데이와 함께했던 유희관이 오랜만에 야구장에 찾아왔는데요. 역시 서울 라이벌 어린이날 더비 정말 열기가 뛰어난 그런 오늘 현장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두산이 굉장히 또 LG에게 크게 졌기 때문에 좀 기분이 꿀꿀한 것 같아서 키즈 상품으로 탄 타이어 교환권을 갖고 타이어나 바꾸러 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었습니다. 가서 기분 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 교체로. 네, 가야겠습니다. 아, 야구장 빨리 떠나야지. 야야, 차 가, 시동 걸어라. 타이어 교환하러 가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야? 저 또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내 몸에 미치 추적기 달아놨어요? 아니, 왜 여기 왜 있어요 또? 저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 그럴 거. 유희관이 팬이잖아요, 아시면서. 그럴 거면 같이 타고 오던가. 아니, 왜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예요?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네요, 진짜? 멤버십 서비스가 있어요. 그 멤버십 서비스 매장인데 그래서 휴일에도 우리가 이제 문을 연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 정기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예. 아, 어떤 타이어로 교체를 좀 가능하십니까? 제가 오늘... 비싼, 정기사님, 비싼. 이게 한국 타이어에 현존해 있는 타이어 중에 가장 비싼 겁니다. 아, 비싸고 성능이 좋은. 이 타이어의 좋은 점은 또 여기 보시면 네. 업계 최초로 30일 해피 보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고객님이 타는데 아, 타이어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약간 너무 비싸. 네. 그러면 이걸 바꾸고 싶어 다시. 아, 진짜로 100% 예. 환불 보장입니까? 100% 환불 보장입니다. 야, 29일만 타고 바꾸자. 좋은 생각이 있어요. 상품권 네. 제가 받고 네. 제가 작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휴가철 때 무상 점검 받고 가시면 너무 좋거든요. 멤버십은 어떻게 가입해야 되죠? 티스테이션 매장에 오시면요. 어. 가입만 해주시면 돼요. 가입 뭐 있으면? 네, 그리고 티스테이션.com에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돼요.
옛날 방식 80년대 티스테이션.com에서 가입해 주세요. 네. 그리고 모든 점검은 다 마무리했고 모든 타이어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출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타이어만 봐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예. 형 타이어로 5대 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잘 타겠습니다. 왜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 하는지 알 것 같고 여기 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 진짜? 네. 약속. 핑클이에요? 약속. 아 옥주현인 줄 알았네. 핑클이 누구예요?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지. 덕분에. 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잡배랑 가자. 네. 잠깐만요. 내가 말이 좀 긴 스타일인 것 같아.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해서. 잠깐만요. 아 왜요? 또 있어요? 항문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무조건 와야죠. 오해차 안 빼고. 네. 잠깐만요. 조금 더 촬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 저도 갈까요? 야 다음 스케줄 있지? 다음 스케줄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없어? 아 집으로 가. 빨리 집으로 가게. 집으로. 아우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빨리 가.